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로써 그 1년 반 동안 계속했던 천수경 강의가 오늘 이제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천수경 강의가 끝나면 이제 뭐 제가 또 들려드리고 싶은 뭐 좋은 경전 구절이나 어록이나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수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그 모든 그 귀결하는 이제 종합하고 결론을 짓는 이런 느낌의 것이 나옵니다. 발사홍서원이 이제 나오죠. 사홍서원을 발해야 한다. 이제 홍원이라고 해서요. 널리 일체 모든 중생이 개별적인 발언이 있지만 누구나 세워야 될 발언이 있다는 것이죠. 발버리심, 이렇게 보통 이제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낸다. 내가 이 괴로움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 이걸 이제 발심이라고 해요. 근데 그 발심 가운데, 이 홍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일체 중생이 누구나 내어야 하는 그런 이제 원이 있고, 이 사홍서원은, 이 사홍서원을 실천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완전히 깨달음을 향해 갈수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가지 넓은 이제 서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을 서원해야 되는 내용이죠. 첫 번째가 이제 중생무변 서원도에서 중생이 무변하지만 가없이 무수히 많은 이 일체 중생이 있지만 이 일체 중생을 내가 다 건지리라고 서원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원입니다. 이 중생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 내 중생도 구제 못하고 지금 내 자식도 지금 구제 안 돼가지고 지금 내 자식도 내말안 듣는 판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서원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다음번 또 사홍선에 나오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일체 중생이 나와 둘이면 나와 따로따로인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면. 이거는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껴질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일체 중생을 평생 다녀도 다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찌 이걸 다 구제를 하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모양만 보면 부처님도 그냥 인도에 그 당시에 있는 몇몇 그 사람들만 구제를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의 모양을 따라가게 되면 이거는 뭐 불가능에 가까운 원입니다. 그러나 일체 중생이 바로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고, 나를 구제하는 것이고, 나를 구제하는 것이 곧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끝도 없고, 가 없는 중생이지만,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발언이 좀 낯선 이유는, 여기서 말한 일체 중생, 가 없는 중생, 이게 바로 나잖아요. 다시 말해,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나 자신을 구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나다 너다라는 이제 분별이 있으니까, 여기 내가 있고, 바깥에 다른 중생이 있어.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내가 구제돼야지. 나를 구제해야지 하는 마음만 가져봤지만 사실은 내 바깥에 있는 일체 중생이 인연 따라 바깥에 있는 일체 중생과 내가 연기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바깥이 없으면 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타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는 개인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적으로 둘이 아닌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나라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쳐본다 해도 몸뚱아리를 나라고 그냥 쳐본다 해도 이 몸뚱아리를 지탱하려면 몸과 마음을 지탱하려면 나 아닌 것들 이 일체 대자연 이 우주 삼라만상 일체 모든 존재 모든 대자연 자연에서 온 먹거리 자연에서 온 공기 자연에서 온 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내가 단한 순간도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숨만 쉬지 않아도 지금 우린 전부 다 목을 메고 쓰러질 거예요, 아마 지금, 곧장.
그것처럼 나라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공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바로 죽잖아요. 바로 목 잡고 쓰러질 거 아니겠어요? 그 어떻게 나예요, 그게? 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나예요? 공기가 있어야만 나예요. 공기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와 나가 둘이 아니에요. 물을 먹지 않으면 나는 뭐 며칠 못 살고 죽습니다. 물이 나거든요. 물이 나와 다르지 않거든요. 물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또 물도 필요하지도 않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 바깥에는 일체 모든 존재가 바로 나예요. 나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체 자연이 오염되면, 물이 오염되면 내가 먹는 물도 오염되겠죠. 공기가 오염되면 내가 마시는 이 공기도 오염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은 나 자신을 오염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자연이 무너지면 나의 생명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가 가만히 보면, 야,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하나였구나. 이 사실을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역사, 세계사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모두가 지금 난생 처음 겪는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저도 뭐 20년 이렇게 법회를 하면서 이로 법회를 안 해본 건 처음이에요. 처음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법회를 안 할 수도 있구나.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구나 하는 놀라운 뭔가를 이제 알게 해줬어요. 이걸 보면서, 아,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앞으로의 세상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맨날 반복되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새롭게 겪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왕왕 일어날 수 있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자각하게 되는 순간,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기존의 구습들, 옛날에 있었던 많은 그 오랜 습관, 이런 것들 많이 깨집니다. 이제 세계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오랜 습관이었던 뭐 전통, 미신이라고, 미풍양속, 뭐 이렇게 딱 이건 절대야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외국을 갔던 많은 분들이 보니까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일이었더라. 외국에선 그걸 나쁘게 본다. 이게 뭐지? 이건 절대 진실인데 어떻게 이걸 나쁘게 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과 이제 만나게 돼요. 아주 작게 우리는 절에 맨발로면은 버릇 없다 그러잖아요. 예의도 없다 이러잖아요. 제가 남방불교 사원에 갔다가 양말 신고 사원에 들어갔다가 엄청 욕먹었어요. 그 관리자가 막 쫓아가지고 아뭐 뭐라 하면서 양말을 벗으라고 가지고 욕먹었고요. 또 인도 그 저기 마날리에 갔을 때는 공용 목욕탕에, 야외 공용 목욕탕에 이렇게 갔는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공용 목욕탕이니까 당연히 홀랑 벗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저 정신 나간 뭐 욕을 얼마나 하든지 난리를 치다가 내가 왜 잘못한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옆에를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빤스를 입고 들어오더라고요. 전 세계 무수한 문화, 미신, 뭐 미풍양속,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나 중국 사람들 같으면 유교적인 이런 게 있으니까 제사 엄청 지내잖아요. 서양 사람들 뭐 기독교 신자들 뭐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근데 안 지내도 아무 일이 없어요. 우리는 안 지내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조상님이 안 돌볼 줄 알았는데, 서양 사람도 후손들을 지금 어쨌든 잘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사를 안 지내도. 이상하네. 이거 왜 안 지내도 아무 일이 없지? 지금 절에 스님들이 다들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 절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절은 60대 이상, 70대, 80대 노보살님들이 오기 때문에 절이 살 수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왔다 걸리면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더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 때문에 한 몇 개월 초하루 안 가보니까, 내 평생 초하루 안 간 날이 내 평생 한 번도 없는데,
초하루 관음제일 안 가보니까 몇 달 안 갔는데도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우환도 없고. 이거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게 막 비상이 걸린 거죠. 이제 세상이 이렇게 확 연결되게 되면요. 우리가 이건 절대 오라, 저건 틀려라고 했던 것들이, 아, 우리들의 어떤 집단적인 무의식 속에 집단적인 관념으로 매여 있었던 것들에 불과하구나. 이런 것들이 더 확연해지고요. 또 이렇게 확 열리게 되면요. 우리 어릴 때 물 사 먹을 거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다 물 사 먹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제가 20년 전에 제가 우리 목탁소리 홈페이지 처음 할 때만 해도요. 20대만 했어요, 20대. 처음 제가 목탁소리 모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전부 다 20대만 왔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다 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컴퓨터 할 때 제가, 야, 한 30년? 40년, 50년 지나거나 내가 늙을 때쯤 되면, 야, 잘하면은 핸드폰 가지고도 막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빠른 시간에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이렇게 왔단 말이죠. 차가 고속도로 그냥 지나가면 그냥 계산이 돼버리고, 이제는 지하철도 그냥 들어가면 그냥 계산이 돼버린다고 앞으로는 그러잖아요. 모르죠. 이 절에도 그냥 절에 와서 기도하고 갔는데 자동으로 기도비가 나갈 시대가 올래나?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마음 공부가, 이 깨달음의 공부가, 이 마음 공부가, 부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이 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실시간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 유튜브에서 제가 예전에 이거를 그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유튜브에다가 그 영어로 번역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거를 들어가서 영어 번역을 좀 해주세요. 요 얘기만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이게 가능해? 라는 정말 어이가, 말도 안 된다 싶었는데, 그냥 누구나, 쉽게 말해 아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영국에 있는 사람이든 아무나 제 동영상을 자막으로, 영어 자막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 자막 번역하기에 이렇게 딱 아무나 그냥 들어가면 그 자막이, 제가 했던 말이 그냥 자동으로 영어로 싹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유튜브 자체에 번역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좀 매끄럽게 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한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손을 봐서 영어 자막을 막 올려주는 분들이 이제 생겨요. 그랬더니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최종 이렇게 승인만 하고 나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로 된 제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그 인터넷으로 연결된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누구나. 근데 누구나 괴롭고 외롭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아프니까 병원에 가고 수많은 괴로움이 생겨요. 막 정신적인 장애는 더 많이 생겨요. 이렇게 괴로운 사람들이 무언가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언가를 이제 찾게 되거든요. 찾는데 이제 지금의 시대가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옛날엔 아무리 찾아도 내 주변에 있는 용하다나 의원 아니면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 절 아니면 갈 수가 없었어요. 동네 절밖에 우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훌륭한 스님 안 계시면 그냥 그 동네 절에서 배우는 불교가 불교 전부라고 죽을 때까지 배우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절의 스님이 기복 불교만 하고 있다. 아니면 동네 절 스님이 점을 계속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이러고 있다. 그런 분이 그게 불교라고만 생각하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절에서는 참선하고 선을 해서 깨닫게 해준다. 그러면 아 이게 불교구나 생각하고 그 동네 신도님들은 다 그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옛날에는 그 동네, 그 국소적으로 그 동네에서만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가능해, 법을 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이게 이제 완전히 세계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시대가 돼버려서 이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동네 친구들한테만 얘기해주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전 세계로 다 얘기해 줄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이 종교, 저 종교가, 이 종교 다니는 사람은 그 종교밖에 몰랐잖아요. 그리고 타 종교는 나쁜 거야, 이러니까 그냥 이 종교만 알고 산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저도 기독교 방송, 천주교 방송 보거든요. 목사님, 신부님도 설교 듣거든요. 궁금해서 당연히 듣게 되죠. 누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돌리다가 한 번씩 들어봤을걸요? 초기에 불교 방송이 기독교 천주교 방송보다 막더 시청률이 높거나 의외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에 비해서. 그왜 그런가 했으니까 불교는 스님들 설법 자체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철학적이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들으면 도움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듣는다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가 됐느냐 하면 종교에 이제 허물이 없어요. 이 종교 저 종교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무슨 인문학 강사, 무슨 자기계발 강사, 무슨 뭐 영성 강사, 마음 공부 강사, 마음 치유 강사, 심리 치유 강사, 심리 상담 강사, 대학 교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인터넷 안에서 그냥 하나로 어찌 보면 뭐랄까, 이게 경쟁 아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신도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기껏 얘기를 해봐야, 뭐, 어느 절의 스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스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그 스님 법문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만 했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 만나보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대학교 모 교수는 어떻고, 어떤 교수가 하는 노자 강의는 어떻고, 어떤 분이 얘기하는 뭐, 강의는, 인문학 강의는 어떻고, 지금 저 서양에서 얘기하는 어떤 강의는 어떻고, 지금 막 한참 뜨고 있는 뭐, 유명 강사들이 하는 그 사람 강의는 어떻고, 저쩌도,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다 놓고서 보게 되는 시대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되는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하는 거죠, 이제. 이게 곁가지가 뭔지, 이게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확 정보가 연결되어 있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라는 틀을 넘어서서, 불교는 사실은 종교라는 틀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좁은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내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 심플한 문제거든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답을 주는, 이게 이제 진리라고 말하면 진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진리라는 것을 볼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찾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더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법이 전 세계 막,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명상 참선하다가 마음 공부한다니까요. 직진심 법문을 아프리카 흑인 분들이 하실 때가 온다니까요. 아주 삽시간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게 분명하고 지금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괴로움도 많아지잖아요. 괴로움의 종류도 많아지잖아요. 그거는 나쁜 점만은 아닙니다. 괴로워야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발심을 하는 사람들이 더 생기거든요.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이 공부에 가까이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가 없는 중생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고요. 또, 끝없는 이제 이 중생을 건지려면, 나라는 중생, 일체 중생을 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중생들의 번뇌망상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끊는다라는 말이 이제 잘 우리가 소화를 해야 돼요. 번뇌망상을 끊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방편으로 쓰니까 이걸 막 진짜 다 끊어 없애야 되는 줄 알고 생각 없이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따지는 분들이 생기는데 번뇌망상이 생각 분별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지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다 써먹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체가 아닌 줄 알고 써먹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닌 줄 알고, 분별인 줄 알고, 망상인 줄 알고, 필요에 의해서 써먹는 거예요. 그럼 다 써먹을 수 있지만 그거 걸리진 않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말도 하고, 이 말, 저말 하고, 분별하고, 할거다 하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막 집착하고 사로잡히고 이러지 않을 뿐이에요. 그게 진짜로 번뇌망상을 끊는 겁니다. 끊되 끊지 않는 거예요. 끊지 않으면서 끊는 것이고 그게 진짜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중생을,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면 그 중생들의, 나라는 중생의 번뇌망상을 끊어야 됩니다. 끝없는, 끝도 없이 올라오는 이 번뇌망상을 다 끊어 없애야 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끊어 없애질까요? 이 번뇌망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된단 말이죠. 보면 되는 겁니다. 끊어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번뇌망상의 실체가, 아, 이게 실체 진짜가 아니구나, 공한 거구나, 허망하게 왔다가 가는 거구나를 냉철하게 보면 됩니다. 확실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이 옳다고 진짜 믿었는데, 그러니까 진짜라고 믿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웠잖아요.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 내 인생에 이게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거는 막 더 갖고 싶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진짜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가지면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 자기가 생각을 했을 뿐이죠, 그죠?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돈을 얼만큼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에 집착하니까 그 생각대로 되면 행복한데 안 되면 괴롭다라고 지금까지 우리 믿어왔어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돈 못 벌면 괴롭고, 진급 안 하면 괴롭고, 자식 잘 안 되면 괴롭고, 몸이 아프면 괴롭고, 남들이 나한테 욕하면 괴롭고, 욕 먹으면 안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생각이 어긋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걸 진짜라고 믿으니까. 나는 병들면 안 돼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실제가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으면 괴로워요. 그 생각이 번뇌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 생각은 일으키지만, 몇 살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나 지금 몇 살이에요? 하고 대답은 할 수 있지만, 그건 허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냥 인연 따라 몇 살이라고 그냥 대답해 주는 것 뿐이지, 내가 진짜 몇 살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는 나이가 나일 수가 없어요. 나이는 내가 아니에요. 뭐 이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그 옛날에 제 머릿속에, 제 어린 날 제 머릿속에 이미지에는 할머니, 한 80대, 뭐 90대,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는, 저희 이제 옛날에 이제 주변에 있는 할머니 분들이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말도 잘 못 들으시고, 이해도 잘 못 하시고, 좀 이렇게 흐릿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지금 80대 이렇게 막 90대를 되신 할머니들 만나보면요, 정말 막 센스가 넘치시고, 그 요즘 구사하는 막 그런 그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정신이 얼마나 또렷하신지, 이건 정말 나와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이런 거를 느끼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렇지, 당연하지. 그게 당연해요. 몸이 나이를 먹어도 이 정신은 나이를 먹지가 않거든요. 또 분별은 나이를 먹어도 분별을 일으키는 그 참 자기는 나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도 나의 진정한 정신은 그냥 언제나 10대 때와 20대와 다르지 않거든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몇 살이야, 내가 늙었어, 난 이제 얼마 안 돼 죽을 거야, 그거 다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믿으면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겠지? 이 생각을 현실로 믿으면서 살게 돼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믿겠지라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뭐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죽겠지라는 그 생각만 없으면 진짜 죽을까요? 진짜 죽음을 경험할까요? 우리가 죽을 거라고 굳게 믿는 이유는 남들 죽는 거 보고, 남들 죽는 거 보고 쟤도 죽으니까 나도 죽겠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는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자기의 진정한 자기, 진정한 자기 정신, 진정한 자신의 본바탕, 이것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따라가면, 번뇌망상을 따라가면 내가 진짜 죽는 거라고 착각이 돼요. 내가 죽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진짜로 믿지 마다 보세요. 생각은 할 수 있죠. 내가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생각도 하고 그 생각 따라 뭐 죽음을 준비도 하고 이래도 좋죠. 다 좋은데 그 생각을 100% 믿지 않는 거예요. 다 생각이거든요. 나이가 먹는다는 것, 내일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에요. 내일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에요. 생각하지 않으면 내일이 있어요? 내가 생각을 일으켜야지만 내일이 갑자기 눈앞에서 딱 떠오르잖아요. 생각될 뿐이잖아요. 그 생각 없으면 아무 생각하지 않을 때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나이가 있어요? 성별이 있어요? 부자 가난이 있습니까? 성공 실패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라는 게 있나요? 내 인생이라는 건 허망하게 생각할 때만 일어나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니 못 살았니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생각을 일으킬 때만 그 생각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생각 이전에 우리는 다 한바탕이에요. 한바탕, 한마음, 아무 일 없는. 그래서 깨닫고 나면 이게 불교는 깨닫고 나서 깨달음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번뇌 망상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지. 이게 해탈이거든요. 해탈이라는 게 묶인 게 풀어나서 완전히 자유롭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자유롭게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이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걸 초월해요.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속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겉모습은 그대로 모양을 따라가면 늙고 병들고 죽죠. 근데 모양 이전에 늙어도 늙는 게 없고 병들어도 병드는 게 없고 죽어도 죽는 게 없는 그 자리가 확보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아, 진정한 내가,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에서 노연하는 공부예요. 분별 망상에서 노연하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그 생각이 허망한 분별 망상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각이라고 얘기해줘도 그걸 믿지를 않아요. 어제와 내일이 생각이라고 해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나라는 존재도 생각이에요. 모든 게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식 무경, 오로지 자기 의식밖에 없지 바깥 경계라는 건 없다. 마음법 유식, 마음법은 마음가지 삼라만상 나와 너 일체 모든 것은 전부 다 오로지 하나의 의식일 뿐이다. 자기가 인식을 일으키니까 마음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중생으로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중생은 따로 없어요. 내가 그 생각을 믿을 때 내가 중생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요, 정말 무엇이 일어나도 이건 생각이다, 이건 망상이다, 이게 정말 100% 진실이냐, 이 질문을 자꾸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이게 진짜 생생한 진짜 같을 때, 이게 생생한 진짜 같을 때 이건 망상이다, 망상이다가 도저히 소화가 안 되면 이게 정말 진실이냐, 100% 진실 맞나,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무리 옳다는 생각도 그 100%일 순 없거든요. 그 생각이 100% 진실일 순 없거든요. 내가 안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되는 게 진짜 100% 진실이 맞습니까? 지금 좀 아픈 걸 통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죠. 혹은 지금 좀 아픈 걸 통해서 앞으로 내가 이 아픈 이 병고에서 놓여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 공부해서 깨달을 수, 부처가 될 수도 있죠. 그럼 그 아픔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 나에게 오지 말아야 되는 게 진실이냐? 진실 아니에요. 허망한 생각일 뿐이지. 나이가 몇 살이다 하는 게 진실인가? 이거 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똑같은 나이인데 정말 건강하게,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연세 80이신데 60처럼 사시는 분들 계세요. 제 옛날 친구들 보면, 야, 정말 너는 지금 거의 뭐 70대 몸인 것 같다. 본인 스스로 막, 나는
너무 지금 몸이 아프니까 너무 막 못 살겠다, 미치겠다 이러고 사는 친구들도 있죠. 나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나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몇 살인지를 모를 때는 나이를 잘 안 먹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순간 나이를 먹는 때가 언제냐 하면, 동창회를 오랜만에 갔다가 한 10년, 20년 만에 동창회를 갔는데 이거 분명히 내 친구가 맞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돼 있거나 너무 막 그냥 나이가 들은 모습을 보고는 제가 걔란 말이야? 그리고 깜짝 놀래고서는 아, 내 나이가 그렇게 먹었구나 하고 내 나이가 먹었다라는 걸 이걸 생각을 진짜라고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얼굴이 폭삭 사가버려요. 정말 그런다는 거예요. 기억상실을 10년 넘게 기억상실 왔던 사람이 자기가 몇 살인지 모르고 있다가 너가 사실 몇 살이야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0년 나이 들게 다 냈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원래 흰머리가 우리 집안 내력으로 있긴 있지만 이렇게까지 많진 않았는데 어느 날인가 저 고등학교 때 친구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생각했던 그 나이대보다 한 15년은 더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을 하고 나고 또 제가 아 이제 나이 들은 걸 이제 후배 스님들도 워낙 많이 들어오고 내가 저 자리는 워낙 높으신 분들이 가는 거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문득 그 자리에 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단 말이야? 하는 생각을 문득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얼굴이 삭대요. 저도 늙어 보이고 주름도 많아지고 흰머리도 막 더 늘어나고. 그래도 제 동생은 저를 보면서 좀 너무 부럽다 합니다. 야, 어떻게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식인데 형은 머리가 이렇게 새까만 수가 있냐고. 제 동생에 비하면 저는 새까만 머리예요. 제 동생은 거의 뭐 백발 가까워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번뇌만 따라가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번뇌는 다 일어나지만 그게 진실인가 하고 자꾸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 진실인가? 진실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면 요만큼의 가능성일 뿐이잖아요. 가능성이지 진실은 100%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100% 진실 아니면 그건 망상이에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걸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써먹을 필요는 있지만 거기 끌려갈 필요는 없는 거죠.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아도 되죠. 내가 왜 살던 대로만 평생 살아야 돼요?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인도 히말라야에서 만났던 70대 노부부, 73세 된 할아버지, 히말라야 혼자 등산하신 할아버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이 연세에 배낭여행을 이렇게 혼자 오셨습니까? 또 제가 전에 말씀드린 73세 되신 아프리카 혼자 배낭여행 가신 할아버지, 내가 나이가 늙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평생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해보고 사는 게 너무 억울해서 이제라도 나는 나이 생각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 그러면서 그 노부부 분들 두 분이 손을 콕 잡고서는 인도가 무서워요. 무섭다기보다는 무섭진 않은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뭘 자꾸 막 물어보고 뭐 달라내고 막 그러니까 괜히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겁이 나니까 손을 콕 잡고서는 어디도 떨어지지 않고 화장실 들어가면은 문 앞에서 콕 기다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부분을 뵈니까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아름답고 나이라는 건 정말 생각의 생각, 망상. 그 생각을 믿을 때 몸은 생각의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늙었어라는 걸 인정하면 몸도 같이 늙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번뇌만 조복받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번뇌만 조복받을까요? 세 번째, 한없는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부처님 법문이 번뇌를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번뇌 망상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분별 망상일 뿐이다. 실체가 아니다. 비실체성이다. 불교 교리가 전부 다 이 얘기예요. 공하다, 무하다, 무자성이다. 전부 다 부처님 법문은 전부 다 번뇌를 끊을 수 있는 내가 중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딱 자각하게 해주는, 근데 그것만 자각하게 해주려니까 사람들이 별 신심을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번뇌 그것만 없애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번뇌 망상 그거 끊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괴로움을 없게 해드릴게요. 이건 별 영험이 없어요. 혹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제 쉽게 말해 이 불교는 응병여약이라고 했잖아요. 불교의 모든 방편은 응병여약. 병자들에게 약을 주는 거예요. 분별하는 병자들에게 약을 주는 거. 쉽게 말해 부처님이나 스님들은 그 약 파는 사람이죠. 약장사 같은. 그 약을 팔려면은 어떻게 해야 약을 팔려요? 방편을 써야 약을 팔려요. 좀 뻥도 좀 치고 해야 약이 팔려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방편이라고 해요. 중생들을 확 이목을 쏠리게 만들어 가지고 야 저기 뭔가가 있나 보다 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약을 잘 팔려면.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근기가 높으셔서 제가 그렇게 크게 약을 안 파는데도 그 밍밍한 약을 파는데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게 신기한데 그게 그만큼 이제 시대가 근기가 올라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번뇌망상만 조급받으면 그 자리가 아무 일 없는 자리예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일 없는 자리다, 평상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공부하겠어요? 너가 부처님이 될 수 있어. 이게 쉽게 말해 저 천주교 기독교 신도님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이 종교가 메시아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독교 천주교가 되거나 알라 신을 믿는 게 되거나 이슬람교가 되거나 아니면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 하거나 이렇게 종교가 나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찾아가서 찾는 게 이 종교라면 이 공부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가 되는 공부예요. 되는 공부. 내가 메시아한테 딴 데서 찾으니까 메시아가 안 나타나죠. 인류 역사 속에. 내가 메시아인 줄을 메시아를 늘 가지고 있으면서 바깥으로 찾는 동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종교가 뒤집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공부를 하면 아 내가 진짜 예수였구나. 내가 알라였구나. 내가 바로 내가 바로 신이거든요. 내가 바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되면 막 정말 30 이상 80 종호를 갖춘 정말 인류의 스승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광고를 해야 이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근데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한테는 그건 광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번뇌 망상만 없으면 그 자리가 아무 일 없는 자리가 이렇게 그냥 사는 거다. 자유롭게.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근데 이 약 파는 거에만 너무 정신이 나가 있다 보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깨달음을 주면 깨달음을 받고도 나는 못 깨달았어. 이건 깨달음이 아니야. 거부해요.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본인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상이라는 깨달음이라는 모양, 상 이걸 취하는 사람은 깨달음은 근처에도 못 가요. 그래서 이 병을 먼저 치유를 해줘야 돼요. 이 한국 불교는 깨달음에 대한 막 어마어마하게 2500년 동안 만들어놨던 그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그 상 그걸 깨야 돼요. 스님들 조사 스님들 말씀처럼 그냥 평상심이 도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깨달았다는 도인 스님들 이야기들 들어보세요. 그냥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그냥 살 뿐이지. 혹은 성철 스님도 화를 버럭버럭 냈다고 그러시죠. 때로는 자기 업습은 한동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건 도가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법문 들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법문이 이것을 분별망상을 조복시켜주는 무수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도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았어요. 법문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수다원가를 증득한 제자들도 계속해서 법문을 듣다가 법문을 듣고 듣다가 아나한가가 되고 아라한가가 됐어요. 아라한가를 증득한 10대 제자들도 부처님 법문 계속 들었어요. 부처님 같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법문 듣는 거예요. 그냥 선의 황금기 때 참선하는 수자들을 욕했어요. 그냥 법문 듣다 깨달았어요. 스님과 대화 나누다 깨닫고 일상생활 속에 깨닫고 법문을 들으면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불도무상 소원성 불도가
이 위 없는 이 불도를 내가 다 성취하겠다. 어떻게 하면 성취가 되겠어요? 법문을 들으면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홍서원이 깨달음을 얻는 방법론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맨날 법회 때 이 얘기 하잖아요. 수행을 다 닦고 오리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법문을 다 들으면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한 게, 그런데 이 사홍서원을 바깥으로 찾으면 안 돼요. 바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겠다. 내 번뇌를 끊고 법문을 들으려고 바깥으로 쫓아다니고 불도를 얻으려고 막 바깥으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자성 중생 서원도 자성의 중생을 다 건지겠다. 내 안에 있는 이 번뇌망상의 이 중생을 구제하는 게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성의 번뇌를 다 끊겠다. 내 안에 있는 번뇌를 다 끊어 없애면 그것이 바로 모든 번뇌를 다 끊는 것이다. 남들의 번뇌 끊어 없애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내 번뇌가 끊어지면 남들의 번뇌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번뇌를 먼저 끊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내가 공부가 딱 되고 나면 뭐 일체 중생 구제가 저절로 돼버리니까. 근데 내 공부를 하되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조금 베풀고 나누고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법에 대한 확실한 안목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 법에 대해서 막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자기 공부에 안 좋아요. 남들에겐 좋을 수 있어도 자기 공부에겐 조금 자기 공부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자꾸 야르마리 분별로, 왜냐하면 이 법은 말로 해버리면 오염되거든요. 말로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머리를 써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를 굴리게 돼요, 자꾸 말하게 되려면. 그래서 그래도 좀, 이제는 좀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는 자기 안에 어떤 딱 자신감이 생길 때랄까?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하고, 그전에는 꾸준히 내가 법문 듣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법문. 자기 안에서 법문이 나와요, 매순간. 근데 이제 그 법문을 못 들으니까 이제 다른 스님들의 법문을 대신 듣는 거죠. 듣지만 자기 안에서 나오는 법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자기가 하루 종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길을 걷고 일하고 숨쉬고 움직이고 배고픈 밥 먹고 배부르면 싸고 길을 걷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법문이거든요. 거기서 법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매 순간 법이 확인되는, 이 늘 법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으면서 있으면서 법을 찾아 나서니까 자기가 늘 쓰고 있는 이 법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서 법이 확인되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법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하죠. 자기 자성 속에 불도를 반드시 닦으리라. 자기 안에 불도가 어디 뭔데 있어요. 자기가 이미 갖춰진 불도인데, 100% 갖춰진 불도. 내가 중생인 채로 바로 부처다, 이 소리죠. 그래서 원이 발언을 마치고 규명래 삼보, 삼보님께 목숨을 다해 내가 귀하옵니다. 예배를 드리옵니다. 나무 상주 시방불, 나무 귀의합니다. 상주 항상 머물러 계신 시방세계 일체 모든 부처님께, 일체 모든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항상 여기에 상주하고 계셔요. 그분들께 돌아가겠다. 내가 나온 자리로 돌아가겠다. 내가 바로 본래 부처다, 소리예요. 내가 시방 상주 불이 나거든요. 이 자리로 돌아가겠다. 내가 지금 잠깐 번뇌망상 때문에 잠깐 망상에 시달려 있으니까 망상에 시달리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그게 귀의예요. 나무상주 시방법, 내가 본래 있던 법으로 돌아가겠다. 나무상주 시방승, 여러분이 바로 스님이에요. 바깥에 스님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모양의 스님이잖아요. 모양의 스님을 따라갈 게 아니고, 내가 깨달으면 내가 스님이에요. 자성의 스님이에요. 불교가 모양을 깨는 종교인데 불교가 제일 모양을 따라가요. 성직자분들도 보면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일반인들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데, 스님들만 상이 딱 드러난, 머리도 후딱 깔고, 이렇게, 이게 이제 인도 문화에서 이제 그냥 채용해 왔다 보니까 그런 거긴 한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 상을 보고 그 보면 안 된다는 게 상을 보면 안 된다. 아니 뭐 막말로 저 하다못해 스님들인데도 승복 입고 있지만 신도인들보다 훨씬 못한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잘 없겠지만 계실 수도 있고 또 제가 신도님들이신데 스님들보다 훨씬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 스님들의 스승님 분들 많으시죠. 사실은 그 스님들 보면 그래도 참 훌륭하신 것이 스님들이 당신들 절에서 그 스님들이 내가 스님이다. 내가 삼보다 하는 상이 있어요. 누구나 스님 되고 나면 상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 신도님들보다 스님들이 깨닫기 더 힘들다고 하는 게 신도님들은 자신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만 깨면 되는데 스님들은 여기 스님상을 깨야 된다고 그러는데 스님상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내가 스님이다 하는 상. 그 스님들은 제가 신도님들한테 제가 신도님들의 법문을 잘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보면은 이 TV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신도님들 초청에다가 스님들이 법문을 다 귀하게 들어요.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법문의 자리에 앉아서 교수님들 초청하고 일반 신도님들 초청하고 공부 많이 됐다는 분들 초청해서 강의하면은 되게 열심히 간절하게 듣고 또 일반 신도님들 중에 공부가 많이 됐다는 분들 거기 가서 공부 앉아서 듣는 스님들 은근히 많아요. 그게 진짜 스님이죠. 내가 스님임네 해서 그렇게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로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본래 있던 내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간절함, 내가 본래 본바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괴로움이 없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 그게 내가 스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길로 누구나 가고 싶어 하잖아요. 괴로움이 없는 삶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자성의 승부예요. 이렇게 해서, 1년 반 동안 예주하던 천수인경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